평균 라면 소비량 세계 1위.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간 먹는 라면의 양은 약 74개.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이처럼 각별한데요. 하지만 옛날에는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햄버거, 라면 이런 거 건강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애터미만의 특별한 라면을 아시나요? 라면이 정크푸드란 편견은 이제 그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명품 라면, 애터미 라면을 만나봅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회원 여러분, 리포터 오수혁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해봤는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절대제품 애터미에서는요, 맛과 건강 두 가지를 사로잡은 애터미 라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 절대제품이 맞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애터미만의 명품 라면이 만들어지는 합력사 새롬식품을 찾았습니다. 와, 입구에서부터 이 맛있는 라면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죠? 후각을 자극하는 라면 냄새에 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사무실 안쪽에 모여 라면 먹기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 아직 점심시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간인데 말이죠. 아니, 근데 아침부터 다들 일 안 하시고 라면을 드시고 계시네요. 아, 저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을 하는 중이라고요? 네. 라면 먹는 게 일이라니요? 이 라면 먹는 게 일하는 거라던데. 예. 그게 진짠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랜덤을 골라서요. 풍미, 색깔, 웨이브, 탄력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곳의 정체는 관능실입니다. 관능이란 다수의 판정인들이 모여 식품의 맛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매일 이곳에서 애터미 라면의 관능 작업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오직 맛보는 것만으로 라면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라면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맞는지 라면의 달인을 찾아라!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새롬식품의 실험과 관능은 내가 접수한다! 아자아자! 17년 동안 라면만 만들었습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애터미 라면 연구원들의 명예를 건 도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가지 종류의 라면을 끓여서 각자 앞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타공인 라면 달인들의 라면 이름 맞히기 테스트! 과연 이분들 라면 달인이 맞을까요? 네, 두 분 모두 정답을 써주셨는데요. 정답 보여주시죠. 두 분이 정답이 똑같아요. 자, 과연 라면의 달인이 맞을지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라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두 분 모두 라면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제품에 대한 염도를 측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잘 됐죠, 잘 됐다. 제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한번 맛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드디어 제게도 애터미 라면을 맛볼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면발이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서 더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요. 정말 맛있어서 도저히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국물도 칼칼하니. 아니, 이렇게 진하고 구수한데 네.
채식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고기나 다른 화학 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고 100% 채소 베이스로만 맛을 내고 있어요. 더 주세요.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 국산 감자 전분으로 만든 면에는 생감자 5개가 들어가 더욱 쫄깃쫄깃하고요. 표고버섯, 파, 당근, 미역 등 국산 건더기 스프에 분말 스프는 국산 고춧가루로 칼칼함을 더하고 양상추 한 통 반 분량의 풍부한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우리 농산물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화학 조미료는 쏙 빼고 맛은 더한 착하고 건강한 라면입니다. 라면은 그냥 맛있게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라면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객님들께서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애터미의 철학과 유기농 원료와 국산 원료로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새로운 식품의 정신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온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만들어진 라면이 애터미 감자라면입니다. 면발부터 스프 재료 하나까지 여러 차례 꼼꼼한 검수를 거쳐 탄생하는 애터미 라면. 철저한 품질과 위생관리 시스템은 애터미 제품이라면 필수라는데요. 최고의 품질 유지와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생산라인에 와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애터미 라면의 품질과 위생관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애터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가 필수 요소입니다. 저희 새롬식품은 세계적인 검사 및 인증 기술 컨설팅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매 분기마다 품질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연간 약 45만 박스, 매출액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애터미의 인기 먹거리 채식라면. 기존 제품은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새 제품도 개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제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그 결과 애터미 라면 외에도 우리 쌀과 감자로 만든 면에 캐러멜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애터미 착한 짜장, 국산 감자 전분과 우리 밀로 만든 애터미 우리 밀 감자라면 컵 등 다양한 라면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순한 맛 라면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만하면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절대 제품이라 할 만하죠.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루 쩝쩝 후루루 쩝쩝 맛 좋은 라면. 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애터미 라면에 대한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쭉 둘러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제품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 드시고 오늘도 건강한 함께 하세요. 안녕.